75리터요. 75리터요. 75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몇 리터? 7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온다. 다른 거 교과서랑 다른 거 또 나오는데. 네, 스트로우 빨대. 스트로우 빨대인데 예, 이름이 달라요. 우리 교과서에는 스트로우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브 스트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밑부분, 밑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이제 탱크문이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여기 필터가 이거예요. 여기 필터가 있어요. 이제 99.9% 병균하고 기생충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자기한테 정말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마시면서 코코넛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럼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아, 이렇게 흙을 준비해 놨습니다. 흙을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 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흙탕물을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그러잖아. 오, 시커매졌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자, 빨아 먹어 볼게요. 어! 들어가네? 우와! 정수가 대단하다! 정수가 대단하군요! 야! 아니다! 하얗다고! 퓨어하다! 대박이다 이거! 물맛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흙맛도 하나도 안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는 거의... 와. 이야, 와, 이거 엄청난데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챕터 2. 만약에 바다, 바다에서 쓴다면, 분명히 바닷물은 짜니까. 아, 소금을, 어떤 맛이 날까요? 소금을 과연, 소금으로 나올지, 제거하느냐, 필터하느냐. 제거 못하냐, 나요? 한번 봅시다. 아, 소금. 야, 설탕물을 뽑아내고 빨아야 돼. 설탕을. 자, 과연 라이프 스트로우 소금물도 걸러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십니다. 소금물 안 된다. 야, 저거 하초코 마시니까 하초코 말 그대로 나. 대박인 것 같아요. 그거 자, 다음은 이겁니다. 식초. 아, 설탕만 그대로 나. 식초? 식초가 안 걸러질 것 같은데? 네, 안 걸러져요. 안 걸러요. 안 될 것 같은데. 남자 아이가 이게 지금 해본 결과 이제 액체 먼저 물이랑 섞이는 것들이 이제 정수가 되질 않고 진짜 물과 섞이지 않고 혼합물 섞이지 않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99.999% 정수를 해주는 그런 빨래입니다. 다른 점 한 가지 예, 99 교과서에는 99.9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잖아. 아, 재밌네요. 식당 같은 거 해주세요.